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셋함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컨셉의 셋함들을 진행해 왔는데 네네네.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그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모으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바디 형태로 묶을 때도 있고 뭐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그죠. 라인으로 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걸 VS로 붙일 때도 그죠. 있고. 예. 근데 사실 VS 컨텐츠가 인기가 제일 많긴 했어요. VS가 재밌긴 했어요. 네. 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체인버드 바디 특집입니다. 그죠. 다양한 바디 타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타의 무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뭐 할로우냐 솔리드냐 그죠. 체인버냐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체인버드 바디가 깁슨으로 가면 웃기는 게 깁슨은 체인버드 바디가 솔리드보다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체인버를 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실 체인버가 조금 더 가벼운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듀젠버그의 사이트에 이런 바디 타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미 할로우가 있고요.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센터 블럭이 있고 텅 네. 비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풀 할로우 센터 블럭이 없고 아예 비어 있고 체인버드는 솔리드와 세미 할로우의 중간 정도 영역이 되죠. 여기가 어쿠스틱처럼 얇은 건 아니고 약간 다 두께감이 있는데 여기를 네, 파냈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방이 있다라는 거죠. 체인버드 공간이 있고 꽉 차 있는 게 솔리드. 그래서 오늘은 체인버드입니다. 이렇게 바디를 클릭하면 이 밑으로 해당하는 기타들이 나와요. 솔리드 바디 같은 경우에는 팔켄, 팔로마. 저거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요거는 이제 팔로마랑 바디 형태가 반대로 돼 있네요. 네, 네. 예쁘네요. 그리고 풀할로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풀할로우 들어가 보면은 빈티지 할로우 시리즈, 스타플레이어 TV, 플러튼 CC 그리고 그란 로얄, 그란 로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 할로우도 한번 볼까요? 세미 할로우 라인이 제일 많죠. 세미 할로우가 네. 왜냐면 주력 모델이기 그렇죠. 때문에 스타플레이어 TV와 스타플레이어 TV 포닉, TV 커스텀, 스타플레이어의 모든 시리즈들이 여기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플러튼 시리즈가 있죠. 예뻐. 네. 그란 마제스토도 있고요. 러스티 스틸 이것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이게 듀젠버그가 지금 현 세대에 존재하는 기타들 중에서 저는 디자인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네, 가장 네. 디자인은 탑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쪽에 아티스트 얼라이언스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체인버드를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쵸. 체인버드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시니어, 카리브, 줄리아, 더블캣 그리고 밑에 만도까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카리브랑 더블캣을 저희가 살펴볼 네. 거예요. 카리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이 있고요. 다 예뻐요. 네. 그 뭐 칼리 뭐 지금 요 디자인들 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게 더블캣 왜 지켜봐야 되냐 주목해야 되냐 이게 존 메어가 샀습니다 이 모델을 더블캣을. 그렇군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 존 메어 스타일로 해달라. 근데 저는 말했죠. 뭐 사장님한테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니 무슨 존 메어가 쓴 건 알겠는데. 존 메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쳤다고. 존 메어 스타일로 하나. 사실 저는 듀젠버그는 또 자기만의 또 장기가 있는 기타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앰비언트 사운드는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줘도 좋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역시 사장님이다. 네, 이거는 카리브는 저희가,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364만 7,8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한 4년 전쯤 했었거든요. 그렇죠. 4년 전쯤보다 한 10%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정말 보시면, 조금 올랐어요. 네, 지금 보면은 10% 올라간 거면 정말 조금 오른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스펙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그렇죠. 이런 디자인은 뭐 이제 듀젠버그만의 어떤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아니고 듀젠버그만의 어떤 정체성 그죠?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색상은 바로 요 멋진 하늘색. 너무 얘만 멋쩡. 색상 이름이 안 나와있네요. 멋쩡. 네. 저기 존 메어 사진 딱 있네. 여기 있네요. 존 메어 사진을 그렇죠. 볼 수가 메인으로 있습니다. 걸어야죠. 네, 그때 2019년 10월 당시에 이 카리브를 할 때 은총 씨가 10점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볼리비아 클린 만년설 개인. 그리고 은총 씨는 볼리비아 드래곤. 저는 톤 세 개의 범용성이라니 해서 19.5가 나왔고요. 이거 피거만 일단 먼저 보면은 듀젠버그의 도미노 피구공하고 듀젠버그의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블캣도 마찬가지예요. 픽업 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점수도 동점이에요. 선생님은 다목적의 D, 은총 씨는 앙칼진 검은 고양이, 저는 그레치의 감성, 뮤직맨의 디테일, PRS의 힘, 이렇게 해서 10, 10, 극찬했네. 형도 엄청 극찬을 했죠. 거의 다 세 개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건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러면 체인버드 바디 시리즈의 시작 카리브부터 먼저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뭐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죠? 예뻐요. 그냥 듀젠버그는 그냥 그런 기타죠. 내가 기타를 잘 치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돈이 썩어 난다면 정말 몇 대씩 사고 싶은 기타, 디자인 별로 막 시리즈 별로 막 다 사놓고 싶은 기타. 그죠? 이게 참 감정적으로 일단은 원래 이 친구 소리가 굉장히 열려 있고 저거 한 소리인데 오늘은 존 메이어처럼 사장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잡아놨거든요. 네. 아, 지금 좋다. 트래블을 그 뭐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지금 보이세요? 트래블을 아예 제로 가까이 해놨네요. 그런데도 이런 하이가 열려있네요. 네, 지금 약간 패닝을 적용해놓은 사운드라 스테레오인데 네. 왼쪽으로 살짝 몰려서 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톤부터 한번 쓱쓱 가볼게요. 좋네요. 이 찰진 사운드. 기름 이 기름지죠, 진짜 네. 소리가. 진짜 매력적인 기타예요, 듀젠버그. 자, 그럼 두 번째 톤 가볼게요. 네. 고셋도 그런 걸 잡아놨어요. 네, 그렇죠. 존 메이어가 좋아하는 톤이죠, 엄벨러 필터. 네. 그죠? 좋습니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 물론 찰지네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요 같은 이제 이쪽 장르를 할 땐 잘 안 쓰는 그렇긴 톤이긴 하죠. 해요. 네. 뭐 그냥 인디 음악 아니면 혹은 요즘에 인디어 오버에 좀 경계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좀 찾아보기 쉬운 톤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음할 때 자주 쓰는 톤들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가요에서도 요즘은 전형성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장르가 잘 없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네. 블루스 팝의 장르 네, 블루스 팝 장르가 잘 없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루스 팝 장르가 쫄깃하다 보니까 사운드나 리듬이 보통 음악 같으면 그냥 약간 이렇게 하고 들을 거를 그죠 그죠 약간 턱이 나오게 맞아 맞아 느끼면서 리듬을 타게 돼 맞아 좀 그렇게 되는 그게 있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요거는 더블링 안 하나 뭐 더블링 하면 아 할까요 그냥 뭐 팝 쪽으로 이왕 네네네 뭐 알겠습니다 요것만 한번 양쪽으로 그러면은 보여볼게요. 요거는 네. 100% 패닝 하겠습니다. 네. 아 좋다. 그죠.
팝에 뭐 쓰고 싶어지는 톤이네요 정말. 네. 아우 진하다. 가볼게요. 네, 아 좋습니다. 이런 느낌. 야 이게 진짜 좋네요. 듀젠버그는 진짜 얼굴, 외형, 소리는 다 갖춘 팔방민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100% 장점만 있다고 하기에는 뭐 단점들도 있는 기타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서브 기타로 뒀을 때도 충분히 그죠? 네, 사운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네. 아, 정말 찌안득찌안득하네요, 진짜. 솔로 깊고도 빼고 짠득짠득한 사운드. 솔로 빼고 반주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카리브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음식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죠? 약과입니다. 아, 약과? 이 뭔가 이 찐득. 아, 뭔지 알겠죠? 네. 이 단맛과 함께 이런 찐득함, 입에 씹었을 때 그런 풍성함. 근데 이게 씹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씹고 썰꺽 썰꺽 이 느낌. 그죠, 그죠, 그죠. 그 느낌이 느껴지는. 아, 그러네요. 예, 그 뭐 미들이랑 이런데도 이 약과는 씹다 보면은 되게 입자가, 그러니까 덴시티가 밀도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들도 굉장히 두툼하고 단맛이 느껴지고 짠득짠득한 그 느낌이 마치 약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그 듀젠버그 픽업 사운드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져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벨톤이라든가 그 샤한 소리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요런 톤들도 커버가 되고 따뜻한 그러니까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기타가 너무 따뜻해서 벨톤이 안 나오면 사실 아이 용도가 너무 제한되니까 좀 제한되는데 얘는 좀 그게 다 되니까 좀 맞아요. 그게 있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네요. 이 또 체인버드의 굉장히 포텐셜의 매력을 우리가 만끽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지금이랑 똑같은 톤으로 잡았을 때 다음 시간에 더블캣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실제 존메어가 썼던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캣의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사운드와 그 이미지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톤은 같은 톤으로 잡아놓고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 가능할 건데 약간 제가 다음 시간에 느낄 이제 그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게 약과였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더블캐시라면은 그게 그것처럼 돼야 돼. 과즐 아세요? 과즐?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과즐을 뭐라 그러지? 과줄 말고 또 다른 말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과줄 뭔지 아시죠? 그 쌀과자. 쌀과자? 그 쌀과자인데 과줄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하얀 고 이렇게 똥똥똥 오, 올라가는 이거, 거 이거 이거 산자 그래, 산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과줄 말고 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약간 찐득하긴 한데 좀 더 바삭하고 좀 더 라이트한 느낌. 근데 이 산자도 이미지 안 떠져 모르실 것 같아. 요즘 아 그런가? 왜냐면 너무 옛날 건가? 왜냐면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명절 네, 맞아요, 맞아요. 가면 이제 어른들이 내주시도 사실 약과도 요즘 잘 모르잖아요. 안 먹기도 하고 뭐 어디 제사는 몰라, 난 꿋꿋이 약과와 산자로 하겠어.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네. 산자 사운드가 날 것인지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더블캐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